자, FTA 전문가를 모시고 그러면 이야기를 나눠보자. 한신대 국제관계학부의 이혜영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안보 차원에서 북한과 대화 채널을 연다 하는 이득을 얻은 대신에 경제적으로 손실을 입었다는 식으로 보도를 초반에 많이 했거든요. 실제 그러냐? 글쎄, 아직 뭐 협상이 시작되려면 한참 남았어요. 얼마나 남았습니까? 빨라 봐야 내년 넘어가야 될 거예요. 협상 시작이요? 시작은 뭐 짬짬이 할 수가 있죠. 왜 그러냐면은 네. 우리 협정문을 보면은 그 협정문 안에 그건 이렇게 협정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조인트 커미티라고 그러죠. 공동위원회라고 번역을 하는데 그거는 매년 열립니다. 매년. 그래서 매년 열리는 그 조인트 커미티에서 미국 쪽에서 뭐 이런 조항은 문제가 있으니까 어멘드먼트, 정확하게 어멘드먼트죠. 개정을 하자고 네. 요청을 할 수 있죠. 우리도 요청할 수 있고. 우리도 할 수 있죠. 네. 그건 권리죠, 각자의. 그걸 매년 하고 있다, 이미. 이미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미국 그 USTR 대표가 그 이번에 대통령 방미 때 한 말 중에 예. 한 말 중에 스페셜 조인트 커미티를 콜하겠다. 소집을 하겠다. 매년 하던 거 말고 스페셜로. 그렇죠. 스페셜로. 예. 근데 국내에서는 이 부분을 주목을 하고 하진 않던데. 예. 그래서 뭐 특별히 뭐가 다시 이렇게 만나고 그런 것보다는 이미 있는 그 조인트 커미티에서 스페셜 한 걸 자기들이 콜하겠다라고 대통령에게 이야기를 했고 번외 1년에 한 번씩 하다가 뭐 번외를 한 번 더 한다든가 그렇죠. 예. 그거를 우리가 이제 재협상이라고 부르면 그것도 재협상인 거고 예. 정확하게 표현하자면은 공동위원회에서 한미협대 협정문 개정을 논의하는 거죠. 원래 하던 거였는데 예. 거기서 번외로 스페셜을 한 번 더 하자는 요구가 있다. 그걸 하겠다고 계획을 밝힌 거죠. 양국은 계약 당사자로서 수정의 요구가 있으면 누구나 제기를 하고 할 수 있고 우리가 재협상을 요구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거 말고도 언제든지 그 협정의 당사자들은 컨설테이션, 협의를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별 게 아니라는 거죠, 일단 그 자체는. 우리 국내 반응과 대응들이 좀 과장돼 있고 좀 이렇게 붕 떠 있는 것 같아요. 말씀드렸죠. 정치적 이유 때문에 안보에서 조금 얻을 이득을 얻을지 모르겠지만 너 경제적으로 실패한 거야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거든요. 너 손해보게 생겼어. 아니 근데 시작도 안 했기 때문에 뭐 손해보고 안 하고 하는 아 이건 말이 성립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시작은 그러면 내년쯤에 할 것 같다고요? 아마 나프타 재협상 진도에 맞춰가지고 그때그때 아마 미국 측에서 우리에게 이제 계속 입질은 할 거예요. 입질은? 네. 네. 계속 입질을 하다가 그 라이트하이즈 USTR 대표가 말한 것처럼 대통령에게 보고한 거죠. 이거는 보고예요. 한 것처럼 스페셜 조인트 커미티를 언제 하자라고 우리 쪽에다가 입질을 할 겁니다. 전문가로서 입질 말고 다른 표현 없나요? 교수님? 협의를 요청하겠죠. 그러니까 나프타 재협상을 종료를 하고 시작을 할까요? 아니면 그걸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다시? 근데 이게 네. 지금 우리가 재협상이라고 할 때 나프타하고 이제 한미FTA 협정문을 비교를 해보면요. 한미FTA 협정문이 나프타보다 더 나가 있는 거예요. 나갔다는 건 어떤 의미죠? 글쎄 표현이 어떨지 좀 더 신자유주의에 가깝죠. 그러니까. 신자유주의.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예를 들어서 나프타 협정문을 업데이트하는 거죠. 네. 업데이트 하더라도 결국 한미 FTA하고 그다음에 최근에 TPP 협상하다 그만두지 않았습니까? 예. 거기에 나와 있는 거 이상은 가지 않습니다. 특별히 바꿀 게 없다. 예. 그러니까 거의 다 사실은 답은 나와 있는 거죠. 트럼프가 계속해서 했던 얘기가 선거 기간 중에 이 무역 적자하고 재정 적자를 헷갈리는 사람이라는 걸 미리 아시고 이게 이제 적자가 많이 생겼고 그래서 이거 자기가 개선하겠고 그 예로 한국과 FTA 얘기 계속했었거든요. 그래서 한국 대통령 만났으니까 야 너 대선 기간에 그런 얘기 했잖아. 그러니까 뭔가 하긴 해야 되겠고 거기서 나온 정치적 제스처의 의미도 있겠죠. 있죠. 왜냐하니까 이번 그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 게 이른바 화이트 그러니까 백인 화이트 언더클래스죠. 특히 그 세계화의 패자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러니까 이 화이트 언더클래스를 겨냥한 메시지를 던진 거죠. 내가 이렇게
당신들이 지지 성원해준 그 결과에 비추어서 열심히 하고 있다. 그리고 여러 흑자 국가 가운데 제일 만만한 게 하필이면 대한민국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15년, 2015년 기준으로 한 258억 달러 흑자인데 상품만 이것저것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다 떼면 나중에 남는 거 없어요. 그런데 그래서 다시 좀 줄어든 추세거든요. 그런데 중국 같은 경우 우리보다 흑자가 10배가 더 넘습니다. 중국은? 네. 중국은. 우선 만만한 한국을 상대로 한번 계속 찔러보는 거죠. 미국으로부터 막대한 이익을 취하고 있고 그렇습니까? 실제 상황이? 상당히 이익이 크죠. 특히 우리나라의 그 삼성, 현대 같은 재벌 기업들은 이걸 통해서 상당히 많은 이익을 누리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자동차, 철강 뭐 이런 쪽이 좀 이익을 많이 본다면? 철강은 FTA 관련 품목이 아예 아닙니다. 아예 아니에요? 아예 아닙니다. 관세를 면제받거나 그러지 않고 왜냐하면요, 철강은 이미 WTO를 만들 때 1994년에 그때 이미 철강 생산국끼리 합의를 본 게 이거를 향후에 관세를 없애자 해가지고 이미 2004년에 관세가 없어졌어요. 국제적으로. 그런데 이 관세를 다시 부활시키려면은 이 룰 미팅을 새로 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아예 해당 품목이 아닌 걸 꺼지면 된 거죠. 아, 한미 FTA의 협정에 별로 영향을 받지 않는 품목. 영향을 받는 게 아예 관계 없는 품목. 관계 없는 품목. 우리 언론들이 철강 얘기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러니까 따라하는 거죠. 자, 그럼 자동차는요? 자동차도 올해부터 관세 2.5%가 올해 1월 1일부터 없어지는 거예요. 네. 그러면 지난 5년 동안 뭐냐? 관세 다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수출이 늘어난 건 사실이죠. 분명히. 그런데 그거는 한미 FTA하고 100% 무관합니다. FTA에서 뭐 관세가 없어지거나 그런 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FTA 이전에 관세를 계속 적용하고 있었는데 뭐 FTA 때문에 자동차가 잘 팔린 거는 현대가 잘 만들었거나 미국 자동차가 후졌거나 뭐 둘 중 하나인 거죠. 그렇죠. 가격 경쟁력이 있었거나. 네. 가격 경쟁력이 크죠. 예. 그런데 그걸 FTA 이후로 갖다 댄 거죠. 그 상관이 없다는 거고. 예. 우리가 손해 보는 건 뭡니까 그러면?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대부분 관계하고 있는 서비스 업종은 서비스 무역은 우리가 만성 적자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큰 서비스 무역 적자 국가예요. 서비스 무역이라는 게 뭡니까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미국에 여행을 하면 그거 다 서비스 무역이에요. 유학도. 예. 여행도 그렇고. 그다음에 지적 재산권을 지불하는 예를 들어서 뭐 특허에 관련된 운동화, 옷. 소프트웨어. 네, 소프트웨어. 특이 컴퓨터. 거기는 만성 적자고. 아주 큰 적자국까지. 그래서 그거를 자동차나 뭐 삼성이 얻어낸 이득과 우리가 서비스 무역을 잃는 거를 하면 똔똔이에요? 통계를 내본 적이 있는데 이렇습니다. 저기 우리나라가 15년 기준으로 258억 달러 정도 흑자를 냈어요. 주로 그중에 흑자의 90%가 자동차 한품목입니다. 그다음에 그해 우리가 한 150불 정도, 억불 정도 그 서비스 무역에서 적자를 냈어요. 미국에. 어마어마한 로얄티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재미난 거는 아시겠지만 우리나라가 지난 10년간에 미국산 무기를 36조 그러니까 400억 달러 정도 구매를 했거든요. 그치, 매년 미국 무기를 많이 샀지 참 우리가. 어마어마하게 샀어요.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사는 나라 아닙니까? 1등이죠. 1등. 예. 1등이에요. 그런데 2015년 그 해에 특별히 많이 사가지고 한 80억 달러 정도 예. 우리나라가 미국에 이제 그런데 이건 통계에 안 잡혀요. 무역 통계에 안 잡힙니다. 아 무기를 사주는 건 통계에 안 잡히는군요. 네, 안 잡혀요. 이거 늦자고 해야 되겠네. 그러니까 이런 거 저런 걸 따져보면은 2015년 기준에 우리나라가 미국하고 거래 상품 서비스 기타 등 모든 걸 다 합해가지고 한 50억 불 정도 흑자. 그러니까 없다 흑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50억 불 너무 적은 건 아닙니다만은. 아니요 무역에서 보면 매우 적은 액수죠. 그래요? 우리나라가 저기 한 해 GDP가 1000조가 넘지 않습니까? 1000조. 그러니까 50억 달러면 5조예요. 5조. 자, 그러니까 어쩌면은 이런 협상을 하면서 우리 무기 많이 사준다. 이 얘기도 꺼낼 수 있겠네요. 아마 대통령이 F-15 이야기를 하셨죠. 이번에도. 무기를 사는 이야기를. 그러면은 사실 우리가 지난 10년 동안 400억 불 정도의 미국산 무기를 샀다는 의미는 나중에 AS가 같이 붙어있거든요. 무기는. 유지보수. 비용이. 그게 더 크죠. 예. 메인터너스가 붙는 거죠. 그러면은 네. 그게
600억 달러쯤 됩니다. 앞으로. 네. 그러면 한 1000억 달러 정도의 미국산 무기를 우리가 사준 거 아니냐? AS 포함하면. 아, 그래서 그 미국 그 전투기 우리가 사줄 테니까 우리 저기 뭡니까? 뭐라 그러죠, 그거? 연습기. 예. 우리 예. 연습기 내가 예. 사줘. 그 얘기 예, 공동 개발한 거. 예.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미국의 그 방산업체, 군산복합체에다가 던진 메시지죠. 우리 무기 사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 요 얘기를 했다는 얘기죠. 우리 무기 많이 사준다니까 니네 이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니네 비행기 사줄 테니까 미국 보잉사인가 로키드인가 걔네하고 같이 개발한 우리나라 연습기가 있어요. 그 연습기는 니네가 사줘 그럼 우리나라가 맞는 거니까. 이 얘기를 거기서 했다는 거죠. 예. 네. 잘했네.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얘기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기 많이 사준다는 얘기가 여기서 나왔구나. 그러면 실제로는 이 한미 FTA 재협상이니 뭐니 거창하게 했지만 그다지 별달리 우리가 불리할 이유도 없네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다른 인터뷰에서 자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호들갑 떨지 마라. 호들갑 떨지 마라. 지금 뭐 아무 시작된 것도 없고 발생한 아무 일어난 일이 없는데 왜 미리 난리냐 하는 거죠. 근데 특히 어떤 면에서 본다면 미국이 이익을 본 측면이 예를 들어서 농축수산품 조금 엄청난 이익을 보고 있거든요. 네. 그다음에 의약품. 그렇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서비스 무역은 당연히 이익이고요. 미국에서 쇠고기만 놓고 보더라도 현재 우리나라 수입 쇠고기 시장에서 미국이 1등입니다. 이제 드디어 1등을 탈환한 거죠. 그렇게 따지면은 주로 미국의 농축수산업, 농축 쪽에서는 아무 말도 안 해요. 이걸 보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의약품. 근데 최근에 흥미로운 거는 또다시 스크린 쿼터하고 법률 시장 이야기를 미국에서 흘리고 있더라고요. 재협상 때 그걸 네. 주메뉴로 올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후한무지한 일이죠. 왜 그러냐면 스크린 쿼터를 우리가 142일에서 73일로 반으로 감축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FTA 조건으로 그거를 다시 건들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안 받아주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미국 헐리우드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이야기죠. 의무적으로 헐리우드 영화를 며칠 이상 상영하라 뭐 이렇게까지 나올 수도 있을까요? 그거는 불가능하죠. 쿼트제니까. 네. 모든 쿼트를 없애라고 하는데 최근에 보니까 우리 신임 그 문체부 문화부 장관께서 이제 한국 영화계의 이제 요청을 받아가지고 예를 들어 뭐 마이너리티 영화 쿼트라든지 이런 걸 도입해 보겠다 이런 걸 법제화하겠다 말씀하시는데 한미 FTA 관점에서 본다면은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박근혜 시절에 우리가 유일하게 써먹을 수 있는 게 그거구나. 그때 욕했거든요. 그 시점에 엄청나게 무기, 2015년에 유난히 무기를 많이 들여와요. 전 세계 수입 1위 국가가 됐고 최순실의 냄새가 난다면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죠. 근데 그게 이번에는 거꾸로 써먹을 일이 됐어요. 많이 사줬잖아라고 칭찬할 일은 아니지만 지를 때는 됐는데 우리가 거꾸로 유리하게 얻어낼 것도 있죠. 협상만 잘하면. 그렇죠. 찾아보면 뭐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우리한테 좀 그 ISDS 조항 그러니까 투자자 국가 중재 제도는 참 번역이 잘 안 되는 용어인데 이런 거는 우리한테 좋을 게 없거든요. 처음부터 예. 나쁜 규정이라고. 예. 계속 문제됐던 건데 이런 거 없이도 양국 간에 발생하는 그 투자 분쟁 혹은 무역 분쟁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협정관에 다 마련돼 있어요. 이런 것들, 이런 제도들, 그 다음에 허가특허 연계조항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대표적인 독소조항인데 이건 이제 시행 중입니다, 현재. 그러니까 우리가 약값이 야금야금 이렇게 올라가는 건 예를 들어서 개구리 삶을 때 모르잖아요, 개구리 본인은. 온도를 서서히 올리면 모른다. 네. 그 연계조항이라는 대표적인 악법조항이에요. 이건 심지어 당시 협상할 때도 우리하고 협상할 때 저기 남미의 몇 나라와 미국 협상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미국 민주당이 의회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거는 너무 심각하다. 이런 조항들을 빼자. 단 한국은 예외다. 왜? 한국은 잘 사니까. 그렇게 해서 반대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행 중인 허가 특허 연계 조항 같은 거. 기타 등등 따지고 보면 무지마. 특히 근데 농산품 쪽은 우리에게 매우 불리하거든요. 이거는 양의안을 새로 짜자. 뭐 얼마든지 제기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언론에서 FTA로 우리가 굉장히 경제적 불이익을 얻을 수밖에 없다고 호들갑 떠는 건 쳐다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도 당장 일어날 일도 아니다. 예, 그것도 당장 일어날 일 아니죠. 협상이 시작되지도 않고 실상 시작돼도 우리가 내놓을 카드도 많이 있고 지레 징징거리지도 말고 그런 눈을 주지 말라. FTA 어쩌고저쩌고 하는 얘기는. 그럼 이게 협상이 시작돼도 끝나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뭐 빨리 끝나면 문재인 정부 마칠 때쯤. 그런데 모르죠. 또 미국이 그 돌아가신 이영희 선생님께서 아주 재미난 표현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미국이 우리의 팔을 비틀어도 팔을 부러뜨리지는 못한다고 표현하신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도 때도 없이 뭐 북한 문제나 이런 거 통해 가지고 팔을 비틀 거예요. 근데 이걸 이제 우리도 맷집이 좋아졌으니까 네. 근육도 이제 강화되고 이걸 버텨낼 수 있는 그 이런 뭐랄까 맷집 팔을 비틀어도 부르트지 못해요 어차피 그런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그걸 버텨낼 수 있는 내성을 근육을 좀 기르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이제 협상을 시작한다 하더라도 빨리 끝나면 문재인 정부 말기쯤에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끝나려면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조인트 커미티에서 그때 계속 네. 야 이거 바꾸자 저거 바꾸자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죠. 그럼 FTA에 대해서 일단 관심 끄고 있어도 되는 거네요. 지금 뭐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크게 신경 안 쓰셔도 한미 FTA 처음 체결 얘기가 나왔을 때 교수님 예.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강력하게 반대를 하셨잖아요. 그렇죠. 이 예. 한미 FTA 체결되면 우리나라에 큰 재앙이 닥친다. 멕시코 바라 뭐 이런 말씀도 하셨던 것 같은데 어떻게 그러면은 괜찮은 협정을 체결한 건가요? 이게 좀 구분해서 봐야 됩니다. 이게 두 가지 측면이 있죠. 하나는 나라 대 나라의 협정이었죠. 분명히 한미 FTA 동시에 그렇지만은 다른 측면 하나가 뭐냐면은 미국의 그 초국적 기업, 미국의 다국적 기업하고 대한민국의 다국적 초국적 기업하고 와의 협정이라는 측면이 또 있어요. 후자의 측면에서 본다면 이거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엄청난 이익을 보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한국 우리 국민 경제 전체가 좋아졌냐 이것 때문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지금 어떤 여러 가지 다 통계를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아무리 찾아봐도 당시에 그 정부 측에서 이야기했던 뭐 FTA 우리 해야 된 이유가 이제 뭐 각종의 경제 효과, 그 다음에 직업이 몇 개가 생기고 뭐 이런 얘기 경쟁력 있어요. 강화를 시키고 특히 서비스 산업, 그 다음에 한미 FTA를 하게 되면은 저기 양국 간의 통상 분쟁이 줄어들 거다 이런 이야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투자가 늘어날 거라는 이야기도 했고 기타 등등. 그런데 그 당시에 약속했던 그런 효과는 현재 확인된 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재벌 부문은 상당히 이걸 여전히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FTA에 관해서는 신경 끄고 있으시랍니다. 신경 쓰셔야 할 때쯤 되면 아마도 교수님이 다시 여기 출연하실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모시고요. 저희가 아마 근데 조만간 다시 트럼프가 한마디 하고 우리나라 언론이 떠들 때가 올 것 같아요. 그때 한번 다시 모시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협상에 요구가 있으면 누구나 제기를 하고 할 수 있고 우리가 재협상을 요구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거 말고도 언제든지 그 협정의 당사자들은 컨설테이션, 협의를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별 게 아니라는 거죠. 일단 그 자체는. 우리 국내 반응과 대응들이 좀 과장돼 있고 좀 이렇게 붕 떠 있는 것 같아요. 말씀드렸죠. 정치적 이유 때문에 안보에서 조금 얻을 이득을 얻을지 모르겠지만 너 경제적으로 실패한 거야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거든요. 너 손해보게 생겼어. 아니 근데 시작도 안 했기 때문에 뭐 손해보고 안 하고 하는 아 이건 말이 성립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시작은 그러면 내년쯤에 할 것 같다고요? 아마 나프타 재협상 진도에 맞춰가지고 그때 아마 미국 측에서 우리에게 이제 계속 입질은 할 거예요. 입질은. 네. 계속 입질을 하다가 그 라이트하이스 USTR 대표가 말한 것처럼 대통령에게 보고한 거죠. 이거는 보고예요. 한 것처럼 스페셜 조인트 커미티를 언제 하자라고 우리 쪽에다가 입질을 할 겁니다. 전문가로서 입질 말고 다른 표현 없나요? 뭐 요청할 수 있죠. 우리도 요청할 수 있고. 우리도 할 수 있죠. 그건 네. 권리죠. 각자의. 그걸 매년 하고 있다 이미. 이미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미국 그 USTR 대표가 그 이번에 대통령 방미 때 한 말 중에 예. 예. 한 말 중에 스페셜 조인트 커미티를 콜하겠다. 소집을 하겠다.
매년 하던 거 말고 스페셜로. 그렇죠. 스페셜로. 네. 근데 국내에서는 이 부분을 주목을 하고 하질 않던데. 네. 그래서 뭐 특별히 뭐가 다시 이렇게 만나고 그런 것보다는 이미 있는 그 조인트 커미티에서 스페셜 한 걸 자기들이 콜 하겠다라고 대통령에게 이야기를 했고 번외 1년에 한 번씩 하다가 뭐 번외를 한 번 더 한다든가. 그렇죠. 네. 그거를 우리가 이제 재협상이라고 부르면 그것도 재협상인 거고. 네. 정확하게 표현하자면은 공동위원회에서 한미협대 협정문 개정을 논의하는 거죠. 원래 하던 거였는데 예. 거기서 번외로 스페셜을 한 번 더 하자는 요구가 있다. 그걸 하겠다고 계획을 밝힌 거죠. 양국은 계약 당사자로서 수정 교수님 협의를 요청하겠죠. 그러니까 나프타 재협상을 종료를 하고 시작을 할까요? 아니면 그걸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다시 근데 이게 네. 지금 우리가 재협상이라고 할 때 나프타하고 이제 한미 FTA 협정문을 비교를 해보면요. 한미 FTA 협정문이 나프타보다 더 나가 있는 거예요. 나갔다는 건 어떤 의미죠? 글쎄 표현이 어떨지 좀 더 신자유주의에 가깝죠. 그러니까 신자유주의.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예를 들어서 나프타 협정문을 업데이트하는 거죠. 네. 업데이트 하더라도 결국 한미 FTA하고 그다음에 최근에 TPP 협상하다 그만두지 않았습니까? 예. 거기에 나와 있는 거 이상은 가지 않습니다. 특별히 바꿀 게 없다. 예. 그러니까 거의 다 사실은 답은 나와 있는 거죠. 트럼프가 계속해서 했던 얘기가 선거 기간 중에 이 무역 적자하고 재정 적자를 헷갈리는 사람이라는 걸 미리 아시고 이게 이제 적자가 많이 생겼고 그래서 지금 자기가 개선하겠고 그 예로 한국과 FTA 얘기 계속했었거든요. 그래서 한국 대통령 만났으니까 야 너 대선 기간 진짜 FTA 전문가를 모시고 그러면 이야기를 나눠보자. 한신대 국제관계학부의 이혜영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안보 차원에서 북한과 대화 채널을 연다 하는 이득을 얻은 대신에 경제적으로 손실을 입었다는 식으로 보도를 초반에 많이 했거든요. 실제 그러냐? 글쎄요. 아직 뭐 협상이 시작되려면 한참 남았어요. 얼마나 남았습니까? 빨라 봐야 내년 넘어가야 될 거예요. 협상 시작이요? 시작은 뭐 짬짬이 할 수가 있죠. 왜 그러냐면은 네. 우리 협정문을 보면은 그 협정문 안에 그건 이렇게 협정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조인트 커미티라고 그러죠. 공동위원회라고 번역을 하는데 그거는 매년 열립니다. 매년. 그래서 매년 열리는 그 조인트 커미티에서 미국 쪽에서 뭐 이런 조항은 문제가 있으니까 어멘드먼트, 정확하게는 어멘드먼트죠. 개정을 하자. 네, 그런 얘기 했잖아. 그러니까 뭔가 하긴 해야 되겠고 거기서 나온 정치적 제스처의 의미도 있겠죠. 있죠. 왜냐하니까 이번 그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 게 이른바 화이트, 그러니까 백인, 화이트 언더클래스죠. 특히 그 세계화의 패자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러니까 이 화이트 언더클래스를 겨냥한 메시지를 던진 거죠. 내가 이렇게 당신들이 지지 성원해 준 그 결과에 비추어서 열심히 하고 있다. 그리고 여러 흑자 국가 가운데 제일 만만한 게 하필이면 대한민국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15년, 2015년 기준으로 한 258억 달러 흑자인데 상품만 이것저것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다 떼면 나중에 남는 거 없어요. 그런데 다시 좀 줄어든 추세거든요. 그런데 중국 같은 경우 우리보다 흑자가 10배가 더 넘습니다. 중국은? 네. 중국은. 우선 만만한 한국을 상대로 한번 계속 찔러보는 거죠. 미국으로부터 막대한 이익을 취하고 있고 그렇습니까? 실제 상황이? 상당히 이익이 크죠. 특히 우리나라의